존경하는 김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명군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 교육복지위원회 송서정 의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는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각종 핵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 공기업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도시공사의 고문 위촉과 고문료 지급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올해 9월 1일 법률 고문을, 10월 1일 경영 고문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법률 고문으로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관련 서류, 근조장 설정, 유치권 행사 등 법률에 관한 다양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무 관련 경영 고문입니다. 9월 13일 작성된 화성도시공사 노사관계 분야 경영 고문의 위촉 계획서를 보면 현재 도시공사에는 제1노조, 제2노조로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이 중 대중교통 운수직 및 사무직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2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사회서비스 노조 산하로 약 30명이 가입되어 있고 복수노조와의 원만한 조율이 필요하므로 노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라고 위촉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경영고문 추천 사유를 대기업 관리자 출신으로 기업의 노조위원장 및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거쳐 노사 업무를 모두 경험한 경력을 갖춘 자이기에 추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사 관련 경영고문 위촉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격의 문제입니다. 과거 직장에서의 단순한 노조위원장 직위와 경험을 가지고 경영고문 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맞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추고 노동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 보험 등 광범위한 노동 관련 경력 및 학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 관련 자문이라면 전문 자격이 있는 공인노무사, 노무 전문 변호사, 공인된 협상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직장 경험으로 경영 자문을 하고자 하면 무보수 봉사활동으로 해야 맞습니다. 둘째, 자문료의 문제입니다. 수시 법률 자문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월 3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월 7건 기준으로 경영 자문을 하는 비상금 고문에게는 그의 10배인 300만원의 고문료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10월부터 활동한 노무 관련 분야 경영 고문의 역할이 과연 월 보수 3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화성도시공사의 활동 보고서를 요청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활동 보고서를 검토해보니 법률고문 변호사는 1회에 A4 4에서 6매의 법률 자문서를 제출한 반면 경영고문의 자문서는 A4용지 반장도 안 되는 분량에 근거와 논리가 빈약한 비전문적 내용의 자문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제8대 민선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성도시공사 경영고문으로 위촉된 배모 씨는 올해 10월 1일부터 비상금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모 씨는 현 시장 경선 당시 단일화의 주역으로 화성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도 화성시 균형발전기획단 공동단장으로 시장 채취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권력자가 특정인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농공행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선거 캠프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사람들에게 보훈성 대가로 한자리를 주게 되는 관행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정관 제26조에는 사장은 이사의 의결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직제규정 제10조에는 사장은 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비상금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의결만 거치면 월 수입 3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합법적 고문 이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화성도시공사의 노무 분야 경영 부문 그 자리가 보훈 인사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는 아닌지
그리고 월 보수는 합당하게 책정된 것인지 다시 점검하고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라면 그래야만은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재가 위촉되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